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로고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책 보고 성경 보고 주석 본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하여서 또 로고스 자체에 탑재하고 있는 기능들을 통하여 성경 연구를 할수 있는 장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라는 것을 처음 만났을 때, 아, 이렇게 지도가 중요한 것이었나? 또 다른 주석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들을 개인적인 궁금증 속에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거리가 얼만큼 되고 어떤 현재 상황이고 과거는 어땠고 이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로고스에 있는 지도 기능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에서 지도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너무 많지요. 331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글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걸 한 칸을 띄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제 한글에 아직 갖고 있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딱그 단어를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한 칸을 떼어야만 정상적으로 지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보시면 Biblical Place Maps 이게 있고 New Bible Atlas 이런 제대로 된 지도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지도가 아닌 것들도 지도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라고 해가지고는 진짜 지도책을 이렇게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역시나 로고스가 영어 베이스다 보니까 이걸 아틀라스라는 단어로 바꿔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틀라스가 이제 지도 차트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아틀라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시면 뉴 바이블 아틀라스. 자, 그리고 또 콜맨 바이블 아틀라스. 여러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이새 성경 지도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파트 1, 2 이렇게 해서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트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파트별로 이제 본인들이 임의로 좀 나눠놓은 형태입니다. 시대별, 이렇게 시간별 혹은 성경별로 나눴다라기보다 얘는 좀 이렇게 그렇게 나눴던 성향이 있고요. 이제 홀맨 바이블 아틀라스는 정말 좋은 지도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지도이기도 합니다. 두란노 성서 지도라고 해서 번역이 또 돼서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천상 이렇게 디지털 자료가 아니라 종이책으로 봐야 하는데요. 한 6만 5천 원 정도 하는 걸로, 8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홀맨 바이블 아틀라스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 내용별로 쭉 나가 있어서 많은 설명들이 좋고요. 또 그리고 스탠다드 바이블 아틀라스 이렇게 그냥 누르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예, 이렇게 다시 옮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존더반 아틀라스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주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단권으로 패키지에 없어서 샀던 경우입니다. 워낙 존더반이라는 그 출판사가 저명하고 이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 더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아틀라스들이 여러 개 많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검색들, 뭐 본문 검색이나 여러 구절 검색들을 했을 때 해당 구절에 지명이 나올 때그 지명이 어떤 지도 배경 속에 있는지가 제가 여러 지도책을 갖고 있으면 여러 지도책을 토대로 해서 뽑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지도책은 여러 번 갖고 있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비블리컬 플레이스, 예, 맵, 이걸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오늘 추천할 건데, 자, 이 비블리컬 플레이스 맵은, 로고스에서 만들어준 성경 지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지도만 보는 것으로 그치지가 않고 지도의 안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겜에 가면 이와 같이 그 설명들이 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가까이 보려면 이렇게 마우스 휠을 올리면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베델과 세겜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키보드에 맥은 커맨드, 윈도우는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로 잡아가지고 끌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거리가 나옵니다. 16마일, 대충 26km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근처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되면 살짝 옆으로 옮겨가지고 제도, 이렇게 살짝 옮겨서 제도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그때그때 보시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인가? 자,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우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에서부터 최북단인 단까지. 자, 여기서부터 쭉 잡아 올리면, 드래그 컨트롤 누르고, 커맨드 누르고 올리면, 한 230km 정도, 203,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큰 전체 영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이제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요 가나안 땅 이쪽 지역이 가운데 크기만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그 정도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검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를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최초에는 사실 이제 비블리컬 플레이스 맵 요걸로 많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이런 홀멘 바이블 아틀라스가 참 좋고 내용들이 아주 설명도 잘돼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이 거리 검색이 안 됩니다. 제가 컨트롤 눌러보고 커맨드 눌러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얘는 그냥 단순히 책의 이미지일 뿐이지 이게 그렇게까지 해주진 않다죠. 그래서 제가 비블리컬 플레이스 맵을 앞으로 이렇게 빼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좋은 그 아틀라스는요. 이 로고스가 갖고 있는 성서 지도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구에 가서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 보면 성서 지도라는 거죠. 이거 그 단축키 하시는 법은 아시죠? 잡고 드래그해서 이제 올리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성서 지도가 왜 좋은가? 이제 얘가 구 버전이라고 한다면 얘는 완전히 신 버전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열심히 번역을 한글하고 지금 영어가 같이 있습니다. 보면은 Creation and the Fall 하면 사실 창조와 타락이거든요. 이걸 두개다 해놨습니다. 창조와 타락에 해당되는 그때, 에덴으로 추정되는 곳, 물음표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또 한글로 바꾼 걸 눌러보면 자, 이렇게 또 한글로 바뀌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 지금 아틀라스는 기본적으로 한글과 영어가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장소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욕바라는 곳입니다. 욕바. 욕바를 이렇게 치게 되면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도시로 나오죠. 이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욕바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잘안 보이죠? 제 새창에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확대시켜서. 자, 욕바라는 곳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욕바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얘도 욕바라고 하니까 지금 보여준 게이 오렌지 활성화된 것을 얘기하는데 한글말로 좀 보는 게좀더 편할 수 있겠죠?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욕바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욕바가 뭐 여기서만 나온 그런 지명은 아니죠. 네, 베드로 뭐 선교 여행 등등에 있죠. 이렇게도 눌러봐도 베드로가 이제 욕바에 갔다가 그죠? 이제 또 환상을 보고 무두장이 집에 있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자, 그럼 이제 욕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욕바에서부터 또 마찬가지로 가이사랴까지 되고 지역의 또 거리를 재려면 커맨드를 누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재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욕바 말고 제가 다른 곳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욕바를 이렇게 아틀라스에서 보고 난 다음 이걸 팩트북이라고 합니다. 성경 백과로 넘겨가지고도 이 장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백과는 지명, 인명, 사건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죠. 백과라는 이름 자체가. 얘는 지도에 대한 것만 주로 나와서 욕바의 위치를 보여줬다면 이 성경 백과로 욕바를 넘겨보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사전, 여기 미디어 자료, 미디어 자료 속에 이런 아까 봤던 아틀라스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고요. 사전 사건 쭉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이거 보이십니까? Further reading 해가지고 더 읽을 거리인데 이게 구글 맵으로 연동이 됩니다. 눌러보시면 요바가 구글의 현재 맵의 이 위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재미가 없죠? 구글 얼스를 통하여 같이 보게 되면은 이와 같죠. 자, 이 부분도 구글 얼스가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래갖고 이렇게 누르면 이 지역을 저희가 이제 참고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눌러가지고 스트릿 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요바 항구에서 바라본 이 모습을 구글을 통하여 볼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지역이건 지금 현재 관광지가 돼버린 유명한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가서 찾아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죠. 다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비블리컬 플레이스 맵을 통하여 거리를 잴수 있고 각 사건들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같은 걸 눌러가지고도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건 어떻게 돌아다니셨는지를 성경을 토대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보여드린 이 아틀라스 이걸 통하여서 장소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바꾸신다는 것과 또한 가지는 성경 백과로 넘겨가지고 그 욕바에 대한 내용을 보기도 하지만 물론 여기 이렇게 항구 이런 거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밑에 보면 이 구글 맵과 연결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았던 아틀라스 중에 한 곳만 더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시스라는 지역입니다. 다시스 말, 니느웨하고 다시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디 있을까? 사실은 이제 잘 찾아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자, 눌러볼까요? 잠깐만요. 다시스. 여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타르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맞추기를 누르면 지금 너무 이쪽으로 확대돼서 어디로 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맞추기로 한 화면 안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자, 이거 한글로 바꿔서 볼게요. 이거 눌러서 볼게요. 다시. 자, 그리고 맞추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지역을 다시 보도록 하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냐면 보십시오. 예, 네, 보이십니까? 다시스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가 욕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욕바에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이 대해를 다 지나서 여기 세상의 끝이라고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이쪽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컨트롤을 눌러서 욕바 정도에서부터 제가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이게 3,800km 직선 거리입니다. 배로 간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과 또이 거리가 걸렸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다시스는 세상 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마치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을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 4,000km 이상 떨어진 세상 끝으로 자기는 도망가 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죠. 그럼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 어디 있을까요? 니느웨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것도 니느웨도 잘안 보일까요? 여기 니느웨가 이거거든요. 잘안 보이면 여기 밑에 있는 이걸로 바꿔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니느웨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그러면은 니느웨까지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530그 정도 됩니다. 근데 4000 정도니까 4배 정도, 아, 몇 배입니까? 5, 8에 40이네요. 대충 한 7에서 8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성경의 여러 지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 한번 더 찾아볼까요? 예루살렘 도시 북쪽의 베델 또 보시고 자, 그러면 쭉 가보면 베델과 아이가 가까이 보이죠? 조금 더요. 지금 가까이 가는 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그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더 확대 이렇게 베델과 아이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죠. 베델과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자, 최대한 가까이 한 다음에 커맨드를 누른 채로 제가 이렇게 보면 2km가 안 되네요. 1.88km 정도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맞추기를 누르면 이제 어느 정도 볼만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제 끝나지 않고 이제 지형, 지금 지형 지대로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일반으로 같이 바꿔서 편하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너무 밋밋해서 지형으로 보거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만 내가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근처에 가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제 휠을 올리게 되면 이쪽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 계속 컨트롤하고 커맨드만 눌렀는데 그러지 말고 쉬프트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을 드래그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으로 확대시킵니다. 다시요. 다시 이렇게 확대 말고 축소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축소를 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궁금하다, 이 소알과 소돔 고모라 지역이 궁금하다, 그럼 쉬프트를 누르고 이쪽 지역을 요만큼 눌러보면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여주게 됩니다. 넓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면 그렇게 되죠. 더그 부분을 좀더 좋은 뷰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맞추기를 마지막 한번더 누르고, 또한 가지 특징은요, Shift를 누른 다음에, 우클릭을 눌러서, 드래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다른 뷰가 보입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우클릭을 눌러서 제가, 보이십니까? 이와 같이 다른 경사각으로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시프트하고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더 눕히거나 돌리거나 아니면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쫙 완전히 눕혀볼게요. 자, 이게 눕힌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있던 식대로 여기 부분을 확대를 시키면 이와 같이 가는 겁니다. 좀더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가볼 수가 있죠. 이 지역을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돌려서 보다 보면, 이거 원래대로 어떻게 해요? 하는 마음이 들 때, 여기 보이십니까? 이 부분을 나침반을 누르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줍니다. 자, 로고스에서 제공하는 성서 지도 아틀라스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야곱이 가정을 이룬 부분을 제가 한번 활성화해서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어디까지 갑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베델을 중간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장면들을 평면으로 이렇게도 보지만 이것을 쉬프트하고 우클릭을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앞으로 쭉 밀게 되면 지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대로, 그죠? 또 반대로 제가 왼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대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다가 그만 옆으로 해놔버린 겁니다. 이걸 정상으로 어떻게 돌릴까? 여기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이 지금 이쪽을 북쪽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누르게 되면 정상적인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제가 정상적으로 북쪽에서 눕혀놓은 거는 아무리 제가 이걸 눌러도 그 기울기를 바꿔주진 않습니다. 얘는 동서남북만 해주고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다시 세우는 거, 우리가 원래 봤던 모습을 세우는 건 다시 Shift 우측키 눌러가지고 밑으로 당겨가지고 이와 같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성경 지도 아틀라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많은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